결국 얄타 협약이라는 것이 2차 대전이 끝나가는 무렵에 강대국들이 전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전후에 독일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얄타 비밀 협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러시아 강대국들이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로 하여금 한반도를 지배하게 용인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 제가 비밀이니까 잘 모르는데 누구도 몰라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만 알 겁니다. 스탈린의 그 저기에 의중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일단 거기서 얘기할 때 러시아, 미국, 영국 세 나라 대표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루스벨트가.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따로따로. 미국과 이제 이 영국, 영국과 이제 이렇게 해갖고서 그렇게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자가 또 요것이 있고, 3자 간의 비밀 협약한 것이 요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얄타 비밀 협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만 우남이 이제 그 입수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발표된 거에는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없느냐? 여기부터 제가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얄타 비밀에게 문서로 안 만들어진 또 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김정은 북한 지도자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동맹관계 맺었잖아요. 언젠가는 그거 끊어놓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랑 파트너가 돼야 되겠죠. 그때 저는 얄타 비밀하게 관련된 거 우리 좀 그거 비싼 돈낼 테니까 그거 좀 우리도 보여달라. 화두가 좋잖아요. 노태정부 때 노태정부 이후로 북방정책하면서 상당히 또 그렇죠. 자료가 넘어오긴 넘어왔죠. 많이 경제 지원하면서. 이인호 대사께서 직접 그거 해가지고 많이 갖고 오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번역해가지고 내고. 그 이인호 대사님 그 아주 큰 공적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부담스러우니까 러시아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정도 러시아가 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제 방공포로 석방 문제도 이 책에서 많이 다뤘던데요. 방공포로가 결국은 그 방공포로란 양반들이 대체로 호남 지방에서 북한에 의해서 징집된 청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38선 이남에 근무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로 이제 경기, 충청, 이제 호남이죠. 요세 군데에서 징집된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아주 총알받이를 한 거죠, 뭐. 근데 북한에서 징집할 그 인구가 얼마 안 됐거든요. 원체 청년들이 되게 이제 월남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정규군을 방대하게 편성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몰라가지고 총알받이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한 청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분들은 처자식이 여기 있어요. 가족이 여기 있어요. 북한 가면 그거는 진짜 이별 아닙니까? 그리고 가면은 그거 가봤자 틀림없이 수용소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삶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2만 7, 8천 되거든요. 3만 명 가까이 그러면 되네요. 정규군 3만 명이란 얘기입니다. 삼계사단이란 얘기입니다. 그분 삼계사단을 갖다가 북한으로 가갖고서 인생 끝나는 것을 살린 거예요. 그거 뭐 그것이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무슨 영향을 미쳤나 이걸 떠나가지고 인도적으로 이거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중요한 저는 늘 그래요.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이라면은 3만 명 삼계사단 병력을 갖다가 우리가 차라리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시비가 나오냐 그런 얘기. 포로가 총 인원이 17만 명 정도 됐다고요? 중공군 2만에 북한군 15만 명. 그중에 상당수는 뭐또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서 중공군 포로들은 또 난동을 부리니까 제주도로 옮겼다가 북한 포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우리가 3만 명 정도를 구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제 미국이 이 당시에 포로 석방에 대해서 미국이 발끈했던 이유는 뭡니까? 1년 이상 이제 되면 지겨운데 3년을 끌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코리아 끝낸다. 전쟁 끝낸다고 했는데 아 이거 반대하니까 난처하잖아요. 그러고 어지간한 사람 하든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에버
레디 작전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승만 그 밀려내기로. 밀어내기로. 밀어내기로. 예. 그래갖고 거기 나오는 비밀 문서는 참모총장의 내락도, 저기, 묵시적인 동의도 받았다 이거죠. 우리가 밀어낼 테니까 당신 그 우리의 가담을래요. 그럼 한국군 총사령관이 그 미군이 대통령 몰아낸다고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휘 계통을 받는데 예, 예. 자기가 혼자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만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갖고 다 끝내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뭐냐. 우선 당장 국민들 전부가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난리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도 99%는 이승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 없어. 지금 뭐 투표하면은 뭐 몇십 퍼센트 나왔다. 그거는 안 알려진 거예요. 나중에 선거에서 나오신 거지. 일반 그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하면 이승만 하나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또 그 사람을 갖다 제거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야, 구하러 가자고 총부 돌릴 거 아니에요. 5.16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 방공포로 석방할 때도 예. 우리 작전 개통을 따지면 한미연합사인가 예. 그 연합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른 예. 이 슬기를 지혜를 발휘하시고 했다고 예. 그렇죠. 헌병 개통을 통해서 예.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정식 지휘 개통 말고 고만 하기 위하고 헌병. 근데 헌병이 이제 주로 그 포로 수용소를 갖다 담당하니까 예. 딱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비장했죠. 뭐 그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휘 계통을 바꿔놓고 헌병대로 바꿔놓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갖고 다들 헌병들이 죽을 각오하고서 이제 그 매달린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방공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군 포로의 송환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갖고서 당장 빨리 빼와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석방이니까 중공하고 북한에서 반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려웠죠. 근데 그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계산해가지고 요양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거죠. 예. 그 닉슨 대통령이 부통령 왔을 때 헌 얘기가 있잖아. 실토헌 얘기가. 저 리라는 사람은, 이승만 리라는 사람은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달릴 길밖에 없다. 이 미치광이가 국민들 지지를 받는 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닉슨이 그때까지 그런 거예요. 닉슨이. 아, 이게 사람이 정말 단수가 높구나. 그 닉슨은 반공주의자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부터는 이 대통령 얘기는 어디 가는 건 다 귀를 기울인다 그 얘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계속 휴전 반대를 부르짖었는데요. 실제로 북진해서 우리가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방력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끊임없이 휴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최고 사령관이었던 사람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맥아더였고 리치웨이 그다음에 이제 클라크 이제 이 세 사람인데 마크 클라크. 예. 근데 리치웨이 장군이 이제 와가지고 수습을 했죠.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밀릴 때 그것을 이제 수습한 겁니다. 예. 병력에는 화력으로 맞서야 된다 해갖고 이제 화력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벤 플리스 장관이 38군 사령관으로 이제 실행했죠. 그때 리치웨이 장군이나 벤 플리스 장군이나 핵무기 안 쓰더라도 밀고 올라가서 38선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세요. 이쪽 서쪽에는 38선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쫙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저쪽 고성 쪽에 가면 예.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뭘 뜻해요. 예. 개성하고 판무점 이쪽에 있는 이곳은 정전회담이 되니까 여기는 작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38선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떨어질수록 올라가잖아요. 예. 그냥 계속해서 포격전을 하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략을 그대로 고수한다 하게 되면 아니 원산에 갔다 상륙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트루만 정권은 반대했죠. 반대. 왜 반대했느냐. 거기 난 참부들 전부 다 공산주의 첩자였어요. 미국 정부에 침입한 그 공산주의 첩자고 우리가 지금도 안 되는 건 우리 정부 내에 침입한 공산주의 첩자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예. 어쨌든 휴전 반대가
큰 지렛대가 됐겠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 그 됨으로써 우리는 일단은 미군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유명무실 해치든지 간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북한에서 혹시 모른다 이거죠. 설령 껍데기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조약의 힘은 그리 망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거 사람들이 꼭 미군이 와서 임계철수한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역사는 이미 보여줬거든요. 상호 방위 이게 조약이니까. 상호 방위조약이 우리가 도와준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예, 예를 그렇죠. 들면 그 미군이 주둔해 그 태평양에 주둔했을 때 거기에 공격받아 우리도 간다고 그랬는데 뭐 예. 그 일방적인 거죠. 사실은 뭐 모르죠. 뭐 앞으로 우리가 그래. 그게. 근데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에다가 전력을 그 기울이지 않고도 산업 발전에 돌릴 수 있었다 그 얘기죠. 네, 이 책에서는 또 이승만의 흠도 지적을 하셨어요. 두 가지가 크게 보이던데요. 4.45 개헌 문제와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이 조금 더 일찍 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지나치게 반미 감정을 앞세우는 바람에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늦게 해결됐다.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4.45입장은 사실 참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개발 독재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의 집권 기간을 늘리겠다는 그 참모들의 어떤 욕심이 이해할 수 있는 면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은 혹시 없을까요? 제가 4.45의 개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헌법의 정신을 자신이 만드는 데 결정 역할을 예? 한그 헌법의 정신을 어긋나 갖고서 헌법 자체의 권위를 약화시킨 거 네. 아닙니까? 두 번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데는 나름으로 역사적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호남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스스로 업적을 깎아내리는 거냐. 진짜 네. 안타까운 거죠. 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를 해요. 당신은 미국이 그 자기들이 뜻에 맞는 사람들을 안치려고 이승만을 밀어내고 공작이 심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나왔지만 에버레지 작전도 나오고 특히 장면 그 선생을 그 미국 사람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장면 선생은 아시다시피 그뭘 이렇게 나를 지킬 강한 인물은 아니시거든요. 메가리가 없죠. 수녀원에 도망가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물러날 경우에 이제 연임을 다 해갖고 물러날 경우에 과연 미국에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인도 차이나에서 공산주의가 득세하니까 베트민이 득세하니까 롤백 기분이 하는 기운이 일었어요. 차제에 한국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가지고 다시 총선하자. 남한에서만 그 총선을 해갖고 나중에 북한까지도 연장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유엔이 공식 입장이었는데 새로 시작하자, 새로 투표하자고 할 분위기가 이거지니까 사실 큰 위기였거든요. 그 제네바 회담에서. 그래가 그걸 이제 그 당시 미국에 덜 내서 하고 잘 통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산시켰어요. 억지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자기 입장을 존중하고 말 되는 사람을 갖다 앉혀갖고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삼선 그 개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그, 뭐, 사실 참, 정부에서도 당시에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수학자를 또 동원해가지고 4.45이 맞다니 하고 아주 그런 터무니없는
방을 했더라고요. 예. 또 우리 한쪽에서는 정읍 발언이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미 러시아가 소련이 북한하고 짜고서 다 작전을 짰다는 것이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 정책에 의해서 넘어온 자료들이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양반도 있고. 정읍 발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에 북한에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실제로 공산주의가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이미 작동을 시작해가지고 남한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도 대응해가지고서 세워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 논리나 사실이나 다 맞는 얘기예요. 틀게 없죠.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빨리 그 반쪽 갖고 되냐 해서 한 거에 대한 반론이에요. 우리가 섬 하나, 도 하나만 가지고 차지하더라도 러시아가 완전히 한반도를 점령할 순 없다. 그러니까 단독 정부라는 것이 했을 때 이승만이 얘기한 거는 전체가 소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두보, 해두보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잘안 알려졌어요. 한일 기본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박정희 시대 한일 기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뭐 야당이고 정당이고 학생들이 또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 지금 선생님 말씀은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과연 일찍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시에 가능했겠느냐는 또 의문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명해요. 때가 안 됐다. 아니, 일본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드라인을 그 이제 이어받고 일방적으로 이제 평화선이라는 걸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거 참 깡패시고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교섭할 때줄수 있는 패를 마련한 거죠. 평화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당신들이 응분이 대가를 치러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세에 언젠가 일본과 협상할 때 그냥 맨손으로는 안 되니까 일단 뭔가 패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련하신 거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좀 욕심을 하나 더 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빨리 미국이 아직도 일본에 대해 가지고 영향이 컸을 때 이 미국을 해갖고 진정으로 이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반공 전선을 하는데 같이 일본도 섞어갖고 한번 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에 이승만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그 정도 그릇인데 그 그릇을 발휘를 못하신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그 얘기죠. 아하.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일본에서 협상을 하다가 뭐가 안돼 갖고 잠시 휴회하라고서 대표님 귀국했습니다. 홍진기 법무차관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대표단에서 실제로 법률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홍 차관이었어요. 처음부터 이거 한일협정에 그분이 주도를 했거든요. 따로는 불러가지고 우리 세대는 아마 한일협정이 안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마 해가지고서 매듭을 지어야 될 걸세.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준비하게 그 얘기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홍진기 저기 그랑 다른 대표단이 일본에 갔다가 실패하고 끝났거든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이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1917년생이죠. 홍진기 장관이 17년생 동갑이에요. 우연의 일치죠. 결국은 이 대통령이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젊은이가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 할 거냐는데 그게 예언이 맞은 거예요. 대단한 이승만 분이 대통령이 몇 년생이시죠? 1875년생입니다. 75년생, 1917년. 76년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죠. 그러니까 개항 1년 전에 태어난 양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1900년생인 프란체스카 여사랑 결혼하셔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전 그래요. 책임 없는 얘기를 해도 되는 자리에는 그럽니다.
우남보다 프란체스가 더 위대하다고. 그 위대한 분이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어떤 면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1933년에 만났어요, 두 분이요. 예. 제네바에서. 제네바에서. 그럼 첫째 나이가 25년 차이에요. 예. 이미 그 우남은 58세예요. 예. 이분은 33세니까 예. 한참의 나이에요. 노인네하고 젊은 여인하고 로맨스가 한 세대 차이가 넘는 여기서 로맨스가 해서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심한 독일계예요. 오스트리아는 순수한 독일 민족이거든요. 독일을 쓰고 독일이 원래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아니에요. 그때 벌써 나치가 발행했기 때문에 반유태제 퍼져갖고 동양 사람은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당시에요. 그걸 넘어가지고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도 없어요. 집도 없고. 국적도 없어요. 예, 예.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국적을 가느냐. 예. 그래갖고 패스포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무에서 임시로 발행한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니는 신세예요. 임시로 메모에서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고. 예. 그걸 하니 이 네 가지 사정. 첫째는 나이 많고 인종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가난뱅이고 국적도 없고 결혼이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했거든. 그렇겠죠. 그거를 뿌리치고서 혼자서 유럽을 가로질러 갖고 뉴욕까지 혼자 온 거예요. 그 돈 마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비행기 예약해 갖고서 그 미국 가는 거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위대한 사랑의 힘이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우남이 하는 것은 다 제가 그래, 내가 이럴 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릇만 조금 컸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프란체스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예. 그 당시 여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부산으로 갔죠. 이제 여기 6.25 때 이제 부산 경무대를 이제 집 하나 조그맣게 네. 얻어가지고 부산 이제 경남도지사 관사를 하는 애인데 그때 무슨 그 경황기도 타이프라이터니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졌으니까 실질 없어졌으니까 외국에 문서 하나 보낼 때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남이 쓰면은 그것을 갖다 보고 타자라는 게 프란체스카. 일기를 보면요, 대통령의 편지를 많이 썼더니 오늘은 피곤하다. 그게 나와요. 결국은 하와이까지 그 타이프라이터를 갖고 가셨죠. 저는 그래 늘 미안해요 그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이승만을 욕하고 뭐 편마하게도 같은 피부치 아니냐 이거니까 어떤 같은 피부치다 뭐할 텐데 이분은 같은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여자 아니에요. 그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잊어먹는다. 우리가 인류라고 하잖아. 하와이 가서도 저도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예. 이승만은 자꾸 독재자 독재자로 얘기하는데 오케이 독재자 맞다 독재자 맞는데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외국에 수트케이스 하나 없이 달랑 가고 해외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주위의 친구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꿔야 되고 그렇게 궁핍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독재자가 어딨냐. 나는 그런 독재자 못 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독재한 적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킬 상황에서도 네. 법에 따라 뭐 처리하는 거예요. 4.45입 그거 한 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4.45 개헌할 때 그 개헌선이 3분의 2입니다. 네. 그럼 3분의 2에서 넘도록 됐는데 한 사람이 빠져갖고서 거기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한다고 을러대잖아요. 네. 이번에 대선에 다승했다고 하잖아요. 3분의 2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지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있고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었으면 그 사람은 본인도 독재자는 아니에요.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홍 선생님하고는 무남일에 포르면서 예. 함께 일하는 사이라서 각별한 참.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이입니다. 거의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고맙다는 얘기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다 못한 얘기 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다 받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복구의 선생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글을 모시고 의미 있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